조각과 회화의 경계를 허물고 시공을 넘나드는 주제로 이질적 이미지를 연출해내는 작가 한만영. 미술계의 집단적 흐름에 속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실험을 펼치며 자기만의 조형 세계를 추구하는 한만영의 평창동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한만영의 작품이 어떤 것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해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림인지 조각인지 설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의 작품에는 이미 잘 알려진 거장들의 그림이나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차용한 이미지들이 다른 모양으로 들어앉아 있는가 하면 철사, 철판, 돌덩어리, 낡은 시계, 악기 같은 일상의 오브제들이 등장합니다. 한만영은 장르와 소재의 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7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을 당시 대부분의 작가들은 미니멀리즘과 추상미술에 경도됐지만 그는 정밀 묘사의 극사실적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매너리즘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이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니멀 아니면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미술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반발보다는 거기에 묻혀가기 그냥 싫은 거죠. 항상 외로웠죠.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뭐 새로운 거를 늘 시도를 하니까 항상 뭐 작가라는 게 항상 뭐 외로운 거 아닙니까?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레디메이드 이미지의 차용은 7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1978년 개인전에서 레디메이드 된 이미지의 차용을 통해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고정관념에 경도된 이 사회에 일침을 놓습니다. 기존에 이미 알려진 명화들을 복사해 화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연작 시리즈 공간의 기원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다는 거에 대한 그 무모함을 좀 질타를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특히 미술사나 뭐 그 외에 많이 아주 대중들한테 알려진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외래 문명에 대한 문제 또는 그 명화에 대한 맹신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새로운 제시 뭐 이런 걸 눈뜨기 시작한 거겠죠. 1984년 무렵부터 옛 거장들의 고전 작품을 차용해 일상의 오브제와 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의 복제 시리즈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작품을 복제하거나 차용함으로써 과거라는 시간을 현재에 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현실과 현실의 혼재가 초현실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상자 속에 테라코타로 만든 갑옷이 들어있고 거대한 날개가 있는 작품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초월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초현실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사실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냥 타이틀이 이제 시간인 건데 삶 자체가 시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도 시간이고 모든 게 자연 아니에요? 자연 그 자체가 시간 아니에요? 그걸 꼭 끄집어내서 시간이라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뭐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억눌려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고.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인 그의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자의 상상력에 자극을 가합니다. 상자를 배열하거나 화면의 한 편에 단순화된 레디메이드 이미지를 그리고 다른 한 편에는 철사와 같은 일상의 오브제를 배치하는 공간 분할 작업들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미지를 남깁니다. 공간 분할을 한 뒤 두 가지 이미지를 대비시키는 복합적인 구성이나 비현실적인 상황의 연출을 통해 한만영은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 창조와 모방, 현실과 비현실, 혹은 생성과 소멸처럼 상반된 요소들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면과 입체, 추상과 구상, 뭐 이런 그 반대되는 것들이 다 한테
한 화면에서 조형적으로 얼마나 가는 건가. 그걸 항상 이렇게 모색하거든요. 이제 그때 조금씩 다르고요. 요게 제 작품으로 끌어들였을 때, 아, 요게 작품으로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제 언어화, 조형 언어화가 가능한 것들을 끄집어내는지 아무거나 끄집어들이진 않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 그는 작품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듯이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자꾸만 읽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것조차가 안 되니까 뭐 질문도 하고 거기에 뭐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게 있는데 그 작품을 그냥 보는 것이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만영은 지난해 대학교수 정년을 맞았습니다. 18년 만에 전업작가로 돌아온 그는 인사동 노화랑에서 개인전을 열고 근작을 선보였습니다. 공간 분할 방식으로 레디메이드 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철판을 이용한 섀도우 드로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화면에 끌어들여왔습니다. 만해의 걸작 피리 부는 소년이 피리를 불고 고갱의 타이티 여인은 나비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 여인이 수줍게 치맛자락을 흔들고 활쏘는 용사와 함께 벌판을 달리는 말은 즐거워 비명을 지르는 듯합니다.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가운데 즐거운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평면 작업도 보입니다. 핑크빛 화폭에 담긴 매화꽃에서는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저렇게 평면은 요 최근에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이야기가 표현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드로잉을 해서 그 뭐 디자인하는 친구한테 컴퓨터 하는 친구한테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하면은 두 줄로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해줘요. 그러면 그걸 레이저 커팅하는 데다가 주면은 레이저 그걸 그대로 읽어가지고 레이저 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자동차 도색하는 데다가 의뢰를 해서 그 색을 제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와서 제가 또 원하는 색과 모든 걸 조합해서 이제 거기다가 어느 건 버릴 건 버리고 또 끌어들일 건 끌어들이고 뭐 해가면서 그 작품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뭐 목공도 하고 철공도 하고 그 간판쟁이, 칠쟁이도 하고 다 해서 그게 다 들어가죠.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한눈 팔았던 것 같고 뭐 그런 거에서 물론 학생들을 이렇게 뭐 후학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늘 이렇게 작업만 해야 된다는 이렇게 그거에 꿈꿔왔었는데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여튼 지금 계획은 한 2년 정도 잡고 있어요. 그 개인전. 저는 뭐 주로 개인전을 좀 저기 또 어떻게 바뀔런지 모르는데 크게 바뀔 건 없어요. 크게 바뀌진 않는데 하여튼 늘 같은 거지만 얼마나 새롭게 다양하게 잡을 건가 늘 그거는 뭐 변함은 없을 겁니다. 레디메이드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늘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화가 한만영이 어떤 충격을 던져줄지 기대됩니다. 서울신문 함혜리입니다.